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마.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농작업을 하다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20제곱미터 미만의 가설 건축물을 우리는 농막이라고 합니다. 농막은 농사를 위한 편의시설이지만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 인구가 늘며 농막을 다른 형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게 농막입니다.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숙박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다 불법입니다. 농촌에 가서 뭔가 체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시설이 필요하다. 그거를 농막에서 이제 불법으로 쓰는 그런 아마 이렇게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거주나 체류 목적으로의 사용이 불법인 농막 규제로 인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여기서 농막을 지나도 자질 지금 현 정책에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새벽에 1시까지 물 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비료 주고 영양제 주고 이렇게 하려면 저녁에 누워 자야 됩니다. 그 시간에 제가 다시 또 뭐 다른 데 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여러 가지 불편하니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원칙과 편의 사이의 간극으로 불편함을 초래했던 농막 규제. 드디어 정부가 나섰습니다.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습니다. 12월부터 달라지는 농막 규제 완화와 새로 도입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PD리포트 이슈본에서 찾아가 봅니다.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칠 때 가끔은 훌쩍 떠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여기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장한별입니다. 저는 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정책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종에 위치한 정부기관입니다. 여기서 법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는 장한별 변호사. 2014년 세종으로 청사가 이전하며 바쁜 생활을 보내던 중 늘 꿈꿔오던 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데요. 변호사님 어디 급하게 사시는 거예요? 제가 파트타임을 하고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요즘 해가 짧아져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한별 변호사가 걸음을 재촉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변호사님 옷이 싹 바뀌었네요. 네, 이게 제 파트타임 일입니다. 요즘 농사일을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요. 세종에서 40분가량 떨어진 농촌마을에 190여 평의 땅을 마련해 농막을 지어 농촌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그. 어린 시절 시골 할아버지 댁에서 보낸 추억으로 시작한 농사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농막을 오가며 농사의 재미에 푹 빠져 있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 유일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농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한 5년쯤 전이고요. 2년 정도는 이제 땅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꾸미려고 하는지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고 나서 농막을 설치할 때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걸렸고요. 뭐 다른 그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도 고려를 해봤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아예 주택이 아닌 농막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마련했다는 농막. 구경 좀 해볼까요? 와, 여기 밖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엄청 깨끗하게 아늑하게 잘 돼 있네요. 층고가 좀 높습니다. 네. 최대 3.9m라서 보통 아파트보다는 훨씬 높고 그다음에 저기 안에 이제 무절로 해가지고 의미가 없는 나무 천장을 쓰고 자작나무 합판이라서 보통 저희가 이제 사는 아파트랑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면적이 좁은 만큼 층고를 높여 개방감을 줬다는데요. 농사 중 잠시 쉬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큼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초등하신 지가 언제? 3년 됐습니다. 3년? 네. 2021년 6월에 농막을 설치해가지고 차츰차츰 지금까지 꾸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꾸고 수확하는 재미에 퇴직 후에는 귀촌을 계획하고 있다는 장한별 변호사. 4개를 넣네요. 딱 여기에 꽉 차게. 실제로 도시민의 37%는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 귀촌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 중 45%가량이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복수 거점 생활을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은퇴 세대들은 농촌을 항상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농막은 가장 저렴한 농지에 자기의 임시적인 거주처를 만들어서 농업인으로서 또는 이제 시골에 있던 정주자로서의 테스트해보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농막을 짓고 농촌을 경험하는 것이 농촌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3년간 농막을 유지해온 장한별 변호사의 경우 농촌 생활을 즐기기에 지금의 농막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계속 반일을 하고 안팎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려면은 중간 전이 공간 같은 머드룸이라고 서양에서 그러는데 그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데크를 깔 수가 없게 농막에서 해놨기 때문에 저같이 그냥 야외 평상을 놔가지고 중간에 야외 가구로서 이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불편한 거고 또 이제 저처럼 이제 밭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차를 타고 올 수밖에 없는데 농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농막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규제들이 이제 도시에서 좀 소위 말하는 4도 3촌을 좀 누리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접근성을 좀 떨어뜨린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주변에 농막 생활, 취미 농사를 지어보니 좋다라고 여러 장점들을 이야기해도 말씀하신 부분들 때문에 실천에 올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농막 같은 경우에는 그 농사 중 일시 휴식하거나 아니면 농작업을 하다가 밤이 돼서 자면은 그런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민들이 세컨하우스나 이런 공간을 꿈꿀 때는 편안하게 언제든 와가지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농막에서는 농사를 하지 않을 때 휴식하는 것 자체가 농막의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농막을 이제 불법적으로 사용한다고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불편했습니다. 농지법상 농막은 농기계나 농자재 보관, 농산물을 간이 처리 또 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이므로 관할 지역에 신고를 하고 설치는 가능하지만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기에 데크나 테라스, 잔디,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농촌에 가시면은 많이 보셨을 건데 원래 출발이 옛날에 왜 농지에 있는 원두막 이런 게 원래 농막이 있었습니다. 그게 농촌에 있는 막입니다. 막 어떤 그런 그늘을 피할 수 있는 막. 농작업을 하다가 어떤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농작업을 하다가 어떤 농업에 필요한 어떤 삽이라든지 농기구나 기계가 필요한데 그거를 자기가 집으로 매번 가져올 수는 없으니 농지에 그걸 임시로 보관하는 농기계 보관 창고 그게 농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막의 규모도 크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20평방미터인데 한 6평 정도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농막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아닌 그냥 가설 건축물로 짓기에 편한 어떤 그런 공간이었었습니다. 농사를 위한 편의시설이 본래 용도이기에 설비와 기반시설에 제한이 있었던 농막. 하지만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거주지로 사용되거나 불법 증축한 농막이 5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원 생활을 누리고 싶은 이들에겐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공간 역시 농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규제와 현실의 편의 사이에서 기형적인 불법 농막들이 양상된 꼴. 하지만 정부 역시 농막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농촌에 가서 뭔가 체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시설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거를 농막에서 이제 불법으로 쓰는 그런 아마 이렇게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농막이라는 거는 농지 옆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도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숙박을 하다가 저녁에 안전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부분이 뭐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농막에 사실은 제가 주거를 허용 안 했던 부분은 그러한 농막의 원래 목적과 그 다음에 주거를 통해서 숙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안전 부분 이 부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숙소나 주거를 허용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실제 최근 3년간 농막으로 많이 쓰이는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에서 582건의 화재로 56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농막은 주택과 달리 소방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에 취약했기 때문에 더 위험한데요. 농막 같은 그 비닐하우스로 이루어져 있는 그 건물들은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화재가 발생하고 건초 그리고 불에 타기 쉬운 난연재, 가연성 그 재료들이 널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농막 비닐하우스는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난 9월 울산의 한 야산에 거주용으로 쓰이던 비닐하우스 농막 화재로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농막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도 불에 그을린 생활용품들이 남아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농막이 위치했던 곳은 인적이 드문 산 중턱. 화재가 발생해도 발견이 쉽지 않았던 데다 소방 도로가 없는 산길이라 화재 진압이 어려웠던 것도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진 원인이 됐습니다.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 산속이 되다 보니까 저도 불이 난지 안 난지도 모르고 며칠 뒤에 알았습니다. 그 서울주 지형 특성상 산악 지형이 많고 산 속에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지어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소방 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화재 진압에 고충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막은 소방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거주용으로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늘 안고 있는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민가와 떨어진 곳에 농막을 설치하고 범죄나 불법 용도로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농막은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도 규제와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 실제 이제 규제 내용과 사용 그 내용이 상당히 상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부작용들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이 단속할 수 있는 인력과 또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건축 허가 사항이 아니라 건축 신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가설 건축물을 제가 만들고 또는 설치를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해당되는 군이나 시청에 신고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 또는 불법을 오히려 조장하는 또는 양산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막들을 안고 있어야 하는 농촌의 현실은 어떨까요? 울산에서 농부로 살아왔다는 송현웅 씨.
그가 보아온 불법 농막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는데요. 농지를 먼저 구입해 놓은 상태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농막을 설치해서 생활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예. 그분은 원래 생활하시는 데가 그런 불이 난 건가요? 아파트 생활하시다가 아파트가 전소되면서 이제 당장에 급하니까 농막을 놓으셔가지고 생활하시더라고요.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은. 예. 농촌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농막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송현웅 씨. 그 이제 도시민들이 촌에 와가지고 순수하게 농사 짓기 위해서 왔는데 본의 아니게 불법이 되는 거라. 순수한 마음은 농사 짓는 건데 이제 저런 게 법적으로 제약이 있으니까 좀 저희들이 봤을 때 좀 그렇죠. 드디어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공론화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13차 민생토론회. 송현웅 씨가 농업인 대표로 농막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저는 시골에 살고 있지만 우리 농촌이 살고 활력을 찾으려면 시골 사람이 도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분들이 농촌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농촌에서 여가를 즐기고 싶다는 지인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저같이 아는 사람이 아니면 농촌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에 체류하면서 임시로라도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송현웅 씨가 농촌에 살며 체감한 일들은 정부에서도 고심을 하던 문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약속했는데요.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습니다. 관계 부처 역시 논란이 많았던 농막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밝혔습니다. 도시민들도 농촌에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농촌 체류 공간을 시설을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국민의 81%가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 체험형 거주시설이 필요하다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막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농촌 지역 생활인구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 위에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용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는 귀농귀촌, 농촌 생활과 영농체험 등에 대한 도시민들의 높은 수요에 대응하고 농지에 임시 숙소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도입된 시설로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 12월부터 도입된다고 하는데 기존의 농막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농막에 대한 규제를 제가 완화한다. 이 규제 완화가 사실 체류형 쉼터 도입이거든요. 기존 농막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왜 숙소를 허용하지 않는 이런 용도이고요. 도입되는 이번에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숙박이 가능한, 물론 제가 임시 숙소라는 단어를 쓰지만 숙박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이게 농막은 정말 농작업에 하다 보니 농지 아무데나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체류형 쉼터는 사람이 거주를 해야 되고, 아까 그리고 사람이 거주한다는 얘기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입지 부분에 있어서는 농막보다는 좀 더 엄격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저녁에 불이 났다 하면 농막은 불이 나면 사람이 안 자기 때문에 어떻게 전소가 돼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체령심터에 사람이 자고 있기 때문에 소방차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입지가 도로 부분에 대한 제약이 있을 거고요. 지자체가 요 지역은 우리가 봤을 때 위험하다라는 그런 지역들은 제가 입지를 좀 제한할 생각입니다. 그게 농막과의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크기부터 달랐습니다. 기존 연면적 20제곱미터로 제한됐던 농막에서 33제곱미터까지 면적이 넓어진 것인데요. 숙박이 가능해 거주나 체류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크게 달라진 점. 편의를 위한 데크나 주차장, 차마도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농막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일에 기존의 농막을 그대로 농막으로 쓴다 하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니까. 다만 이제 제가 기존의 농막에 있는 부분보다 이번에 농막도 좀 제가 좀 완화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처마도 이제 어느 정도 뭐 1m까지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데크도 이제 제가 이게 네 가지 면 중에 가장 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길이에 1.5m까지는 제가 설치를 허용하도록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농막을 저희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좀 농막으로 사용해도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농막을 좀 더 체력 쉼터를 바꾸고 싶겠다 하신 분들은 저희 체력 쉼터 요건에 맞으면 됩니다. 기존의 거주용으로 농막을 이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 바뀐 기준에 부합하다면 신고를 통해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 불법 농막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용해 농촌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귀농 귀촌을 계획하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 지금 농촌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머무는 장소에서 그래도 이제 숙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촌 인구는 저는 확실히 주말에 농촌 인구는 증가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런 사업들, 소위 말해서 모듈러 주택을 활용해서 농막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체류형 쉼터의 도입 소식에 관련 업체들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12월 도입에 맞춰 이미 주문 제작에 들어간 쉼터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이게 그러면 이제 체류형 쉼터인가요? 네. 네, 체류형 쉼터 규격으로 맞춰져 있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바닥 면적 9평으로 되어 있고요. 3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3m에 길이가 9m 정도의 30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농촌 체류형 쉼터. 내부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규격에 맞게 설치한다면 작은 거실은 물론 숙박에 필요한 침실, 주방과 욕실까지 드릴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농촌 체류형 쉼터의 규격대로 설치된 조립식 주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기존의 농막보다는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더 갖춰진 모습. 전체 높이도 4m 이하에서 다락방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높지는 않지만 좀 아늑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상동 일반 창이 아니고 3중 유리가 들어가 있는 유리 없이 시스템을 창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한겨울에도 춥지 않게 중부 1지역이나 2지역의 그 열관리과를 맞춰가지고요. 춥지 않게 해드렸고요. 별장은 아니지만 별장 같은 느낌? 도시민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도 짓고 체험을 충분히 하면서 쉴 때는 집보다 좀 새로운 분위기가 날 수 있는 그런 데서 편하게 쉬실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해봤습니다. 침체되어 있던 가설 건축물 관련 기업들도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이 업계의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 그래도 가장 설레고 기대가 큰 사람들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이겠죠. 농막 규제가 완화됐다는 소식에 장한별 변호사 역시
새롭게 농막을 단장할 계획으로 매일이 즐겁다고 하는데요. 데크를 저도 이제 깔 수 있게 돼서 지금 폴딩도 바깥에 이제 평상을 제가 저랑 아내가 둘이 둘 수 있는 야외 가구로 만들다 보니까 작게 만들었는데 데크를 좀 더 이제 넓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선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6평으로 만들었는데 4평 공간을 증축하는데 뭔가 그 농막에서 그 바깥에 밭으로 가는 4평 공간을 중간에 전이 공간으로서 증축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을 계기로 더 많은 도시민들이 자신처럼 농촌 생활의 즐거움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장한별 변호사. 아예 귀촌을 하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사도 삼촌 생활을 좀 해볼 수 있도록 쉼터 제도가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절반 이상이고 다른 분들도 뭐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많이 사시니까 문을 열고 나오면은 나만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캠핑을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나만이 소유하는 야외 공간,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동물을 키우고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캠핑장 굳이 안 가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각자 꾸미고 누리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랜 논란 끝에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버리고 도입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지친 도시민에게는 사도 삼촌의 꿈을, 소멸 위기의 농촌에는 새로운 희망의 연결고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Every hour, every minute of every day. Couldn't sleep even if I wanted to. Need to cherish.